신 선생, 오늘은 할 일이 뭐예요? 예, 그 논에요. 이렇게 풀이 많이 자라가지고 예초기도 돌리고요. 그 다음 이제 타이어 하지 않습니까? 교환을 할 때가 다 돼가지고요. 타이어도 이렇게 새로 교체를 하려고 하거든요. 신 선생님, 예. 그 요즘 하루에 이식으로 주만 먹는데 오늘 20일째거든요. 예. 어떻게 살이 약간 빠지는 것 같은데? 골쭉하죠, 지금요? 어우, 날씬해졌죠. 예. 예. 오늘도 날이 이렇게 덥고요. 이렇게. 더운 여름을 잘 이렇게 지내야죠. 안개가 너무 짙은데요. 신선생님, 오늘 그 일정이 그 눈에 그 뭐야, 눈두둑 예초기 하고 나서요. 그리고 이 차에 다 마모가 다 됐더라, 타이어가. 그 현찰로 그거 뭐야, 새 걸로 하면은 비싸지 않아요? 새 걸로 하면 한 32만 원 정도 되고요. 중고로 있지 않습니까? 직접 폐차장에 가서 이렇게 구입하게 되면 한 3분의 1 수준을 이렇게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 뭐야, 여기는 없고 폐차장에, 그럼 강량까지 가야 돼요. 예. 강량까지 가실래요? 예. 뭐 어차피 광양에 좀 볼 일도 보고요. 이렇게 거기 가서 이제 직접 이렇게 눈으로 확인도 해보고요. 날씨가 요즘은 해만 뜨면 엄청나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구독자분들이 영양이 부족해서 그렇게 일하면서 할 수 있겠냐 그러는데. 영양은 전혀 부족한 건 없거든요. 우리가 쓰러 지고 이럴 정도는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안 되겠다 싶네요. 살은 좀 많이 빠졌잖아요. 예. 살 빠지는 거 하고 영양 부족한 건 관계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최소한의 영양으로 사는 거 아니요? 맞아요. 이제 몸이 조금씩 이제 적응돼 가고 있죠. 녹즙에. 녹즙 드셔보니까 어때요? 몸 상태가. 예, 좋더라고요. 30년 전에 상태로 지금 몸무게가 떨어졌는데 한 44, 45 정도. 근데 일을 아주 못할 정도는 아니고 옛날처럼은 어렵죠. 힘은 물론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려할 만큼의 그 상태는 아닙니다. 한치 앞이 안 보인다. 가자. 예.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요.
걸로 나가요. 네. 오늘은 감자하고 생감자하고 그다음에 호박. 호박씨 갈았습니다. 오늘 한 끼 식사입니다. 감자 3개 갈았어요. 그리고 호박씨 조금 넣고요. 재료는요, 이렇게 당근하고 감자하고요, 그다음 기타 이렇게 몇 가지 해가지고요. 오늘 생강도 하나 넣었거든요. 스님 이거 이제 밭에 일 갔다 와서 바로 이렇게 드셔야 되거든요.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니까요. 하고 있어요? 아, 설거지해 놓고요. 좀 냉장고도 정리해 놓고 이렇게 한다고요. 냉장고에서 뭐 했는데? 냉장고에서 뭐 이렇게 냉동실에요. 좀 정리를 했거든요. 비울 거는 비우고요. 그래? 뭐 냉장고에 뭐 있는데? 땅콩? 예. 이걸로 만약에 전쟁 일어나면 우리 뭐 먹을 거 있어? 뭐 굶지야. 단식해야지. 전쟁이 일어나면 단식해? 예. 선생님 생각하는 미니멀 라이프 얼마나 했을까? 이제 아직까지는 한 10%는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뒤에 보이는 청군무 씨, 예. 무 씨, 예. 비트처럼 버리지 말고 예. 딱 놔둬요. 예. 안 그러면 무를 사 먹어야 되잖아. 맞아요. 작년에 내 무 먹은 거 봤죠? 예. 얼마나 맛있게 잘 먹어. 예. 응? 예. 원래는 잘 키워가지고 즙을 짜가지고 무즙을 이렇게. 무즙도 좋고 무청도 좋단 말입니다. 예. 안 힘들어요? 괜찮아요. 들어가서 명상하고 공부해야지. 언제까지 부엌에서 일만 할 거라. 예. 다 끝났는데. 들어가요 이제. 예. 이제 남은 그릇입니다. 네. 응. 컵 두 개. 메론 좀 남았어요? 과일 먹을 거 없으면 좀 사야지 뭐. 한 3일은 우리가 먹을 수 있겠네. 3일? 예. 그래요. 뭐든지 끝났네. 끝났어요? 조금 타가지고 우리 트럭이 지금 이제 19년, 20년 차인데 다 고장이 나가지고요. 그 바꾸려고요. 그래서 아 여기 이제 광양의 폐차장에 왔거든요. 여기 이제 그 전라도 광양의 광양 폐차장에 왔습니다. 이제 지금 타이어를 있지 않습니까? 교체를 해야 돼가지고요. 저희가 새 거를 이렇게 교체할까 생각하다가 중고를 알아보니까요. 그 새 거에 한 절반 가격이라 가지고요. 지금 여기 와서 이제 물건도 보고 또 이제 사갖고 가려고 이렇게 합니다. 신선생, 요거 있잖아요, 요거. 예. 이것도 어떻게 좀
하나 사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이건 그냥 밀어넣고 말까? 이거는 그냥 밀어넣으면 되겠네. 부서졌으면 뭐. 이게 우리가 이게 지금 한 19년 정도 되노니까 19년 20년 되니까 우리가 예. 내년쯤에는 그래도 이걸 바꿔야 되거든 우리 차도. 예. 맞아요. 그래서 중고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한번 가봅시다. 예. 아 불쌍하고 마음이 아프다. 여기 폐차장 오니까. 아, 이렇게 마음이 아프네. 방향에 수소문 해가지고 이렇게 폐차장에 왔어요. 아, 어, 아 여기 지역이 아니신데요? 예, 하동에서요. 아, 이거였구나. 예. 저희들 차가 오래됐어요. 한 20년 됐는데 네. 새 거로 하기에는 제가 조금 있으면 얼마 못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중고로 좀 구했으면 싶어서. 예. 무슨 차예요? 트럭. 아, 일톤 포터. 아. 오늘 날씨가 상당하네. 엄청 더워요. 너무 더워서 과일 좀 갈아먹고 왔어요. 저희들도 힘들어가지고. 여기는 물 한 잔 얻어 마실 수 없나요? 어제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오늘. 점점 갈수록 더해지는데요? 예. 오늘 구름 한 점도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새 걸로 하니까 한 30 몇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32만 원, 새 걸로. 그거 우리가 그런 돈이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 그 반값으로 딱 잘라서 예. 한 우리가 1년 더 탈 수 있을지 6개월 더 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서 물이나 한 잔 얻어 마시죠. 예, 그렇죠. 먹을 게 있습니까, 우리가? 사장님이 안 계신가 봐요. 네, 예, 네, 제가 잠깐 뭐 좀 도와주러 지금 잠깐 들어왔는데. 언제 오신데요? 아, 한 10분, 제 직원 치과에 외국인인데 아마 말이 안 통하니까. 아, 치과 대답을 하는 거. 아까 좀 전에 외국인 한 사람이 있더만. 아, 예, 예. 그 사람이었나? 네, 네 그 사람 대답으로 치과 대답을. 그렇네. 까무잡잡하이. 예, 그, 맞아요. 한 사람이 있더라고. 트럭은 하나, 저기 뭐야, 폐차하는데 얼마 줘요? 1톤 트럭? 1톤 트럭, 그거, 이렇게 시에서, 그, 뭐지? 이제 경유차 같은 경우에 오염, 환경 오염시키는 걸 해가지고, 예, 예. 예. 이렇게, 저기, 지원을 해줘요. 예. 그게 꽤 많이 나와요. 그래요? 네. 근데 연식이 오래되면 작게 주던데. 몇 년 됐다 하셨어요? 지금 19년이니까. 아, 예, 연식이 오래되면 좀 적게 주긴 한데. 예. 그래도 일반 폐차, 폐차는 폐차비대로 폐차해서 주고, 저희가. 예, 예. 또 시에는 시에서 주고 그러니까 꽤 많이 받죠, 그래도. 아, 그래요? 네. 어, 그럼 우리 요번에 그걸로 해갖고 전기 트럭 사면 되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이 있어요. 1년에 어느 1년에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1년에 한 번 있는데 예. 광양 지역은 1년에 두 번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그게 끝난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기한이 끝나면 예를 들어서 시 보조금 있잖아요. 예, 예. 보조금 그게 끝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 보조금에 소멸되면 끝나네? 네네네네. 하동 쪽에서도 알아봐야겠다. 예. 아직 당분간 우리 타야 되니까. 예. 타고 그거 보조 받고 예. 그걸로 계약하고 전기차. 예. 예. 그래 하면 안 우리 전기차로 바꿀 생각이에요. 전기 1톤 트럭 전기차. 네, 좀... 그러면 또 그거 전기 트럭에 대해서 또 보조가 되는 게 있더라고. 네네네. 맞죠? 맞아요. 그게 거의 뭐 2,600만 원 되더라고. 국가에서 주는 네. 거랑 또 우리 그 지역에서 주는 거랑. 예. 그래서 잘 이용해서 하면은 괜찮겠더라고. 그렇지. 그 기름값도 작게 들고. 예. 그래서. 아, 물이 맛있네요. 아, 진짜. 여기서 저희가 폐차비 드리고 이제 또 여기서는 책정된 게 폐차비 1톤 트럭이 얼마예요? 차마다 달라요. 차 상태에 따라서. 왜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거기서 그 폐품을 저기 뭐 이렇게 아, 재활용할 수 있는 네, 재활용할 수 있는 거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 그냥 폐차비 우리 말해 주잖아요. 네, 네, 안 돼요. 네. 네. 신청해가지고, 신청해서 서류가 되면은
이제 그때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당분간은 이 저기 중고 그 중고 타이어로 그래도 좀 올해는 넘겨야 안 되겠어요. 아, 폐차할 때까지는 중고 타이어 넣어가지고 다니다가요. 네. 내년에 적금 타면은 요번 적금 탄 걸로 그 자동차 중고 타이어 사고 나 우리 과일 사 먹고 그리고 새마을 거에 빚 좀 갚고 그 신선생 그리고 뭐 또 핸드폰도 하나 신선생이 핸드폰이 또 고장 나서 중고 핸드폰 하나 사고 이렇게 잘 쓰고 있으니 여기 나게 제가 농사 지은 걸로 따박따박 3년을 적금을 넣어가지고요. 요번에 1,100만 원 탔어요. 신선생 1,100만 원 타니까 좋지, 돈. 예. 돈 필요 없다더만. 뭐. 여기는 자동차의 죽음의 집합장. 슬프더라고. 여기 들어오는데 슬프더라고. 차들이 생명을 여기서 끝을 낸 곳이잖아요. 오신다. 중고를 좀 이용해야 돼요. 중고 얼마에 사기로 했어요? 아, 10만 원에 있잖아요. 구입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폐차할 때 간에 우선 들어갑시다. 예. 예, 뭐 그냥 쓸만한 하던가요? 예. 그래. 임시로. 신발에 장화를 갈아 신습니다. 왜요? 아, 저기 물이 있어가지고요. 아직 물이 안 빠져나가가지고요. 이게 질퍽하거든요. 우리 수혜 입었다 이번에. 예. 수혜가 해가지고 차도 빠지고 여러 가지.